네, 커넥트 올과 내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만날 수 있는 분이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님,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법인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뭐 지난주에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이렇게 멀리 화상 뵈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자, 법인장님, 네, 최근에 그 홍콩 도착해서 지금 격리 호텔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이렇게 참 어려운 요건에서도 저희 성공 투자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법인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6만 달러까지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불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2만 8천 선까지 하락했던 게 완전히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크게 보면 상승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들이 좀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금을 바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징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로는 사실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클 수 있는데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사실상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사실 ETF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ETF가 언제쯤 상장이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열몇 군데의 지금 운용사에서 ETF를 지금 상장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프로쉐어스라는 미국 ETF 운용사, 그리고 인베스코라는 미국 ETF 운용사가 아마 첫 번째로 이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예전 디렉션 같은 경우도 이제 ETF, 비트코인 ETF 출시하기 위해서 저도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ETF, SEC의 승인이 너무 늦어져서 좀 포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SEC 측의 스탠스가 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기류가 좀 전환된다라는 생각이 좀 나고 있고, 사실 첫 승인이 떨어지기만 하면 줄줄이 상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ETF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고, 이미 사실 이런 전략들은 캐나다나 유럽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처음 상장된다라고 하면 미국 ETF 시장의 규모와 그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거래가 많은 세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선택적으로 허용을 했고, 또 러시아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반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사실 비트코인으로의 자산군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위협은 정책과 규제였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완전 규제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가 급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굉장히 비트코인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3년 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미 금융업의 메인스트림, 결국은 미국이겠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코인들에 대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너무 커버리지 않았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소에서 선물,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된 게 한 몇 년이 지나고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논거로는 이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지만, 사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자산군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제 본질적인 그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투자를 하자니 무섭고 투자를 안 하자니 또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이러한 디지털 자산군들, 코인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좀 극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연 100%가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 1년 동안 오르면 뭐 100% 올라가고 내려가도 뭐 상당히 많이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일반적인 주식 자산 같은 경우에 연간 변동성 20% 내외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거의 5배 가까운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 관리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주식 투자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또 우리 지속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정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른 모든 위험 자산들의 특성과 같이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부도나면은 주식 투자 대금 사실 다 날아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고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이런 그 디지털 자산군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은 좀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현지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이셨습니다. 법인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